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D노선이 서울 강남과 바로 연결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인천과 경기 서부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연구 용역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GTX의 D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오가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GTX D노선의 강남 직결이 무산됐고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에서 대폭 축소되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50만 인구를 가진 김포시가 서울에 직결되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수도권 거주자의 직장 소재지가 대부분 서울인데 김포에서 부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포 주민은 서울 출퇴근 인구가 90% 이상인데 부천을 왜 가냐며 김포 골드라인 철도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이고 부천까지만 연결되면 GTX를 안 타고 골드라인만 탈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